안녕 브리니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바로 멘티스 시림프 형님을 오늘 또 찾아뵀는데요. 자, 찾아뵌 이유가 이름도 지었어요. 한쪽 팔을 새실에 두고 왔기 때문에 샹크스 그리고 멘티스에서 바로 샹티스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자, 이 형님이 오늘 바지락을 먹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 보여요. 그래 보이죠? 자, 근데 오늘 기분 나쁘게 얼굴을 직접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 친구는요, 사람보다 색소용체가 무려 5배에서 7배 정도가 많아서 눈 시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가지고 준비한 것이 바로 짜잔, 바로 거울을 준비했습니다. 이거를 여기 수조 안에 넣어서 우리 샹티스 형님이 얼굴이 시력이 좋기 때문에 직접 이거를 봤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형님? 자, 지금 거울을 넣었는데요. 자, 형님께서 기분이 언짢으신지 나오지 않아요. 살짝 이렇게 보니까 비쳐 보이긴 하네요. 살짝 위치를 바꿔볼게요. 자, 살짝 위치를 바꿨어요. 자,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봐야 할 텐데, 지금 거울을 계속 이렇게 살짝 흔들어주고 있는데, 어? 얼굴 보시고 지금 감상하시는 건가요? 얼굴 보고 놀란 거죠? 자, 뒷걸음 치는 거 보이십니까? 점점 앞으로 가고 있는데 뒷걸음 치고 있어요. 오, 근데 진짜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요. 아니면 냄새가 안 나서 속지 않는 것인지. 가늠이 안 가는데 지금 더듬이 앞에 두 개를 굉장히 치켜 세워서 굉장히 경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촉각을 굉장히 살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계속 앞에서 시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뭔가 계속 있으니까 아리송이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결국엔 어떻게 될까요? 자, 달려들 듯 말 듯 합니다. 슝. 제가 살짝 좀 더 흔들어 볼게요. 슝. 슝. 오, 회전까지 했어요. 오. 오. 오, 최초입니다. 자신의 얼굴을 보고 집을 살짝 나왔어요. 오. 뭐야? 아, 겁을 먹은 건가? 집 이탈했어. 이런 적 처음인데? 와, 아, 이 친구들도 자기들의 힘을 알기 때문에 이걸 보고 약간 겁을 먹어 하는 것 같아요. 어? 자, 형님 보이시죠? 여기 분명히 봤을 텐데 제 생각에 겁을 먹은 것 같습니다. 형님 혹시 겁 먹으셨어요? 오, 그냥 지나가. 제 생각과는 다르게 이 거울을 펀치를 날릴 줄 알았는데 펀치를 안 날리네요. 어쨌든 오늘의 실험은 예상과는 좀 다른 약간 소심함과 겁먹은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더 이상 안 나와요. 자기 은신처에서 더 이상 안 나오는 모습. 우리 만티스 형님, 아, 우리 샹티스 형님 오늘 좀 약한 모습 귀엽네요. 아하, 아하. 형님 슉슉? 아, 봤죠? 자, 여러분들 보셨을 때 느낌 나나요? 본 것 같은 느낌이 나죠? 자, 스스로 지금 보고 심취해 있는 것 같은데 달려들거나 그런 모습은 안 보이네요. 약간 자아도취랄까? 오! 오! 아, 너무 가까이서 봤는지 얼굴 보고 놀랐는지 한번 공격했어요. 자, 눈알로 계속 보긴 하는데, 오, 오, 자, 오케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수고해준 우리 샹티스 형님에게는 심심하기 때문에 이거 한번 선물로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오늘 실험은 우리 멘티스 시림프 형님에게 거울을 줬을 때 반응이었는데, 거울에 자신의 모습을 보면 도망간다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더 재밌고 신기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 산호사 뒤적거리니까 뿌얘졌어.